오미크론 변이에도 대응할 수 있는 코로나19 개량 백신 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사전 예약을 마친 60세 이상 고령층과 면역 저하자, 감염 취약시설 입원자 등이 우선 접종 대상입니다. 사전 예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접종하는데 잔여 백신에 한해서는 우선 접종 대상이 아니더라도 당일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잔여 백신을 활용한 당일 접종은 내일 오후 4시부터 가능합니다. 개량 백신은 마지막 접종일 또는 코로나19 확진일로부터 120일이 지나야 맞을 수 있습니다.